자, 리딩 파워 5강 시작할게. 나는 한때 가졌다 인터뷰를 한 남자와 직위를 위한 인터뷰. 내 고객들 중한 명인 고객과. 여기서 my는 my client로 바꿀 수 있어.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회사야. 회사가 부탁을 한 거야. 이 I라는 사람이 좀 이따 내용 보면 알겠지만 헤드헌터거든?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고객은 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좋은 이 경험 있는 직원 좀 뽑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그 회사의 부탁으로 어떤 포지션을 두고, 뭐 부장이든 과장이든 뭔지 몰라. 한 남자와 인터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인터뷰 대상인 거야. 근데 신입 사원은 아니고. 이해됐지?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회사야, 회사. 새로운 인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 있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회사. 자, 나는 인터뷰를 떠났다. 생각하면서.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야. 이 남자가 분명히 최악의 인터뷰 대상자였어. 별론 거지. 인터뷰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능력도 없고 포부도 없고 별로 이제 유능하지도 않고, 내가 여러 달 동안에 봐왔던 사람들 중에 최악의 인터뷰 대상자였다. 과거 완료 체크해줘. 과거보다 더 과거. 다음날 헤드헌터 대행사 직원 인터뷰를 마련했던 헤드헌팅사 직원,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인 거야. 이 회사의 직원이,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던 이 회사의 직원, 나한테 헤드헌팅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그 회사의 직원이 내 응답을 요청했다. 그래서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다. 그 의뢰를 받았던 클라이언트의 직원한테 얘기했다. 모르겠냐면, 나는 흥미가 없어요.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이 문제라 하면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을 더 뭔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할 만한 거에 관심이 없다. 되게 정중하게 이 사람 별로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야. 참고로 further는 더 이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farther는 더 먼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이야. 거리가 더먼게 아니라 더 심도 있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folder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그냥 이제 경력직을 뽑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뢰를 했더니 회사 직원이 물어봤을 때 별로예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요게 이제 시그널이야. 논란 내용이 항상 중요해. 그는 이 의뢰했던 이 클라이언트의 직원은 표현했다. 엄청난 놀라움을.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왜 놀랐냐? 내가 이야기했을 때그 지원자와, 여기서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이이가 이 지원자야. 그때 그 남자가, 그 인터뷰 대상자, 이 인터뷰 대상자가 되게 기뻐하던 걸요? 왜 기뻤냐면, 그는 생각했어요. 그가 come across well,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하던데요? 즉,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당신이 주인공이야, 주인공. 매우 호의적으로 인상을 받았다라고 felt, 생각하던 걸요. 완전한 착각이지. 그, 인터뷰 대상자가 지가 뽑힐 줄 알았던 거야. All that applicant did. 그 지원자가, 인터뷰 대상자가 했던 전부는 자기 자신을 딜루드 했던 것이다. fool로 바꿀 수 있어. 속이다. 속였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인 게 뭐겠어. 나는 잘 했어. 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했던 것이다? build up. 자기 자신을 빌드업 했다는 거는 여기서는 의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과대포장을 했다. 이렇게 의역이 돼 있네.
과대포장을 했던 것이다. For a great letdown. 큰 실망에 대비하여. 여기서 뭐 대비하여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 괜찮은 의역이네요. 오케이. 어떻게 보면 방어지 방어. 이런 거를 방어라고 해. Self defense라고 해. 이런 거. 상처 안 받으려고. 그는 과거 완료. 분명히 매우 기본적인 잘못된 가정을 한 거다. 나와 나의 반응에 대해서 착각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는 과거 완료 역시 걸어 나갔던 거다. 인터뷰 자리로부터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job offer 직업 제안을 받는 것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자, to 다음에 ing 나오는 거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to가 아닌 거야. 그래서 동명사를 쓰고 있지. 자, 그래서 하나의 그냥 스토리긴 한데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착각이야, 착각.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문법적으로도 꽤 중요할 것 같아서, 특히 to ing는 이 놓치기 아까운 문법 사항이라서 감히 문법이라고 써주겠어. 문법 출제되기 좋지 않나 싶네. 자, 2번. 석유 기업가인 카르스테 걸벤키안. 쌤 이름이 약해. CG라는 사람이 모았다. 예쁜, 엄청난 아트 컬렉션을. 그림 수집가였어. 병렬이네. 모았다. 그리고 불렀다. 그 작품들을. 내 새끼들이라고. 약간 미쳤네. 어? 뭐, 너무 아꼈던 거지. 근데 좀더 심한 게, 다음 문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보다 더 아낀, 진짜 자식들보다. 좀 그래. 어쨌든, mostly는 주로야, 주로. 그래서 이게 almost는 거의, most는 대부분. 어쨌든 요거 다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주로 무시하면서 누구를 그의 혈육인 아들과 딸은 무시하면서 분사구문 그는 사랑했다. 그의 예술. 그러니까 진짜로 자식들보다 예술을 더 사랑한 거야. 섬기기를, 섬기기 위해 살았다. 위해가 낫겠네. 사랑했다가 아니었어. 그는 살았다. 그의 자식, 아니, 그의 예술품들을 섬기기 위해. 진짜로 예술품을 좋아한 거야. 좀 심한 거지. 자식들은 무시하고. 자, 분사구문이야. 완전한 문장 앞에 오는. 주장하면서, 또 하면서라고 해보자. 뭘 주장하면서? 나의 자식들, 예술품 얘기하는 거야. 은, 가져야 한다. 사생활을. 그림이 사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약간 죄송하지만 미친 거야. 그리고 집을 가져야 한다. 무슨 집? 딱 들어맞는 집. 누구에게 딱 들어맞는 집? 자기 가문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는 집. 어떤 집? 아,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미안해. 그 투부정사 앞에 오니까 이걸 의미상조로 보자.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살딱 들어맞는 집, 요렇게 되겠네. 전치사 in까지 필요하다는 거.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은 전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문법으로 내면 in이 있고 없고 가지고 틀리니까 왜 필요한지 잘 기억해야 돼. live in the house잖아, 그지? live in the home이기 때문에 live home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행사를 이 뒤에다 넣어보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만들었다. 대저택을 그림을 위한 대저택을 만든 거지. 파리에다가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바리케이트 그 뭐냐 이거 감시견 그리고 사설 경비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거야. 애지중지 진짜 대한 거야 자기 그림들을. 그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했다, 요청을. 무슨 요청? 예술품을 박물관에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뭐, 자식처럼 생각했으면 당연한 거절이야. 병렬이네.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방문객들을. 왜냐하면 내 아이들은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거야. 자식처럼 생각했으면 진짜 그럴 만도 하지. 자, 벗이 있고, 여기서부터가 약간 반전이야. 이러한 극도의 컬렉터조차도, 수집가조차도, 어떤 수집가? 선호했던 예술품을. 자, prefer A to B야. A를 B보다. 이게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then이 아닌 게 포인트. prefer D는 then이 아니라 to를 써. 사람들보다 예술품을 좋아했던 이 컬렉터, 극단적인 컬렉터, 수집가조차도 보여준다. 자, 여기 주어 맞추는 거야, 단수. 뭘 보여주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뭐에? 수집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이분 하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이 포인트야, 항상. 심각하게 인간을 경시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조차도 수집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거지. 자, 이유가 이제 나와. 왜 그래? 왜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대우했기 때문에, 예술품을. 마치 그들이 사람인 것처럼. 결국은 사람인 것처럼 예술품을 대했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접근이야. 참고로 SFD에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뭐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도 만약에 대의가 단수 명사라도 월 쓰잖아, 그지? 가정법이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났을 때 그의 컬렉션을 남겨두다라고 해도 될까? 남겨뒀을 때 그의 작품들을 모아기 위해서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죽기 전에는 이걸 기증을 했어. 대여도 안 하던 사람이 리스본에다가 죽자마자 55년에. 죽고 나서는 이제 릴리즈를 해줬네. 다행이야, 그지? 그나마. 그는 보여줬다. 다시 한번 보여준 거야. 뭘 보여주냐? 그가 care about, 신경 썼다는 것을, 사람들을. 결국은 같은 계열이지. 이 컬렉터조차도,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사회적 역할, 사람을 돌보는 거는 잊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전이지. Not the ones he happened to know. Happen to가 원래 우연히 뭐뭐하던데, 그냥 여기서 이제 해석에는 그가 알던,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직역하면 우연히 그가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라. Just not, 뭐뭐는 아니었지만, 즉 가족들은 잘못 돌봤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들은 잘못 돌봤지만, 어쨌든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유머 같은 거야. 못 돌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컬렉터들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이 있다. 요게 이제 주제라면 주제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다음 3번. 점심시간이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우리가 복수 소풍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돌과 세살난 잭이 성질을 부리고 있었다. Have a tantrum. 아빠 앞에서. 잭이 있어. 이 잭이 자기 자식인지 누군지 몰라. 뭐 이렇게 여러 가족이, a group of us니까 여러 가족이 같이 간걸 수도 있고. 그의 아빠는, 그런 얘기지. 그의 아빠는 그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가벼워, 뭐, 한, 두세 살, 세살 이러지? 뭐, 쑥 집어들 수 있어. 포인트는 이어 동사라는 거. 그래서 이어 동사는 대명사인 경우 무조건 가운데만 써야 되기 때문에 pick up him 하면 틀려. 집어들어 올리고 그의 팔을, OOC 구조라 가지고 눌려진 채로 들었다. 그의 몸에. 그가 칭얼대지 않도록.
계속 병렬이야. 그리고 또뭐 했냐면 그의 얼굴을 가까이 애기의 얼굴에 대었다. 그의가 아빠야, 아빠. 데드. 애기의. 이게 생략된 거. face. 얼굴을 들이다 댄 거야. 그리고 나서 말했다. 약간 힘을 쓴 거야, 아들한테. 자, 이제 나한테 말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칭얼대거나 때리지 말고 그냥 말해.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좋은 아빠야, 그지? 시키 징징 짜고 그래. 뭐 이렇게 안 하고 되게 나이스하게, 하지만 근엄하게. 아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잭이 뿌루퉁했었다. 잠시 동안. another, 또 다른, 플러스 단수 명사. other은 복수 명사. other 쓰면 안 돼. 지금은 moment니까. 그리고 나서 말했다. 나 배가 고프단 말이야, 아빠.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아. Any of those things.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점심으로 먹고 싶지 않아. 맛없는 게 앞에 있었나 보지. 부정문일 때 any, 오답으로 some 나오니까 조심하고. 자, 분사구문이야. 이 에피소드를, 자, 분사구문이 심지어 완료 분사구문이네. 요 5강은 문법으로 내기 좋은 게 되게 많다. 1, 2강에도 좀 독특한 문법이 있었고, 완료 분사구도 참고로 이거 이전 시제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얘도 만만치 않은 문법이라서, 아, 5강은 전반적으로 문법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야기들은 뭔가 주제가 명확한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거든. 어쨌든, 이 에피소드를 목격한 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절로 고친다면 생략된 주어가 Martha겠지? After, Martha.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제인 had pp. 과거 완료를 써줘야 돼. After Martha had witnessed this episode. 이런 식으로 고쳐 쓸수 있겠네. 하고 난후 Martha는 잭의 아빠에게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 그가 알고 있었는지. 이거,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만약 아니야, 그가 알고 있었는지, 뭐를, 이 꼬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과거 완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오형식. 나는 말합니다. 항상 그에게 뭘 말하냐면, 너의 단어를 써라. 즉, 네 입으로 말해. 먼저 자기가 짜증내고 징징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징징댔는데 아빠가 다 듣고 알아줘. 그러면 이 놈은 계속 징징대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또이 뒷부분은 약간 개그, 유머야, 유머. 만약에 옆에 아내가 있었으면 한대 맞았을 거야, 이 아빠가. 유머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실제로. 자, 요거 일단은 문법이야. So does my wife. 제 아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my wife says use your words to. 제 아내도 역시 그러합니다. 제 아내도 역시 말을 해 라고 하긴 합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제 아내도 역시 use your words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뒷부분이 이제 아내를 빡치게 하는 내용이야. 그녀는 의미하죠. 징징대지 마. 근데 저는 의미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아내는 별로라는 거야. 뭐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말하게끔 해라. 이 글을 만약에 이제 교훈으로 삼자면, 사실은 그냥 스토리인데, 교훈으로 삼자면, 아기들에게, 아이들에게, 징징대지 말고, 표현하게끔 가르쳐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유머야, 유머. 아내들이 들으면, 화를 낼 만한 유머. 오케이. 마지막 4번. 유명한 바리톤 셰릴 밀런스 SM 이름에 약해.
어쨌든 유명한 바리톤 SM이 좋은 예의다. 누군가에 대한 예의다. 어떤 누군가? put in 집어넣는 누군가. 뭘 집어넣는? 길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얘는 이어 동사인데 이거 얘는 반대로 이게 가능해. put long hard hours in 가능해. 집어넣다. 명사인 경우는 가운데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in order attempt to는 그냥 뭐뭐 위해라고 하면 돼. 되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언제? at his chosen profession. 자기의 선택한 직업에서.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톤은 바리톤인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형 천재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냥, 그 어떤 스토리야. 이 사람은 노력형 천재이다가 일단 첫 문장이었고, 그의 아내 낸시 스토크 밀란은 말했다. 뉴욕 오페라 뉴스레터에다가, 대문자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 뭐라고 말했냐면, 말한 내용 명사절.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저녁을 먹었을 때, 유명한 보이스 코치와 저녁을 먹었을 때, 그들은 누구겠지? 자기들이 틀어줬다고. 그에게. 그는 누구냐면, 보이스 코치. 틀어줬어. 뭘 틀어줬냐면, 쉐릴이 끊어야 돼, 다시. 쉐릴이 만들었던 녹음을 틀어줬어. 언제 만들었냐면, 쉐릴이 대학교 다닐 때.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밑밥을 알고 있어.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노력형 천재이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녹음한 거는 후졌겠지. 그럼 보이스 코치가 좋게 말했겠어? 나쁘게 말했겠어? 나쁘게 말했겠지? 뭐야, 얘는 노래하지 말라 그래?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일화를 이제 아내가 이 뉴욕 오페라 뉴스레터에 쓴 거야. 썼는지 말했는지 뭐 인터뷰했는지 그 일화 이야기야 일화. 그래서 그랬더니 읽고 나서 이 부부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약간 장난친 거지. 놀린 거야 사실은.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voice? 이 목소리 어때? 요 라고 보이스 코치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보이스 코치는 뭐라고 하겠어. 그의 머리를 슬프게 흔들었다. 절대 안 돼. Not a chance. 가능성이 없는 목소리야. 그는 말했다. 이 사람 부추기지 마. 이 사람에게 말해줘. Get a day job.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그냥 평범한 일 하면서 살라고 얘기한 거야. 얘기해줘. 얘는 안 돼. 그랬더니, 쉐릴이 말한 거야. 이 유명한 바리톤. 그거 난데 왜 그래? 하면서 놀린 거지. 나쁜 사람들이야. 부부 사기 아니야. 그거 나야, 이렇게. 얼마나 이 보이스 코치가 미안하고 당황하고 머쓱하고 그랬겠니? 보이스 코치의 턱이 뚝 떨어졌다.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반성하는 거야. 반성은 좋은 거지, 뭐. 나는 절대 이 보이스 코치가 한 말이야. 보이스 코치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낙담시키지 않을게. 다른 가수를.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스 코치에게 약간 따끔하게 혼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보이스 코치가 너무 사람들을 너무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게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훈을 주고 싶었겠지. 또 다른 가수에게 나는 이제 낙담시키지 않을게. 내가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말안 할게. 라고 이 보이스 코치가 반성하는 것으로 이 글이 끝나지. 그렇다. 이두 번째 문장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네. 다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5강은 스토리라 가지고, 주제보다는 문법이나 아니면 내용 일치, 불일치, 요런 걸로 내면 좋을 것 같은 지문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 자, 5강 강의 여기까지.